두통이의 마을.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린이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나쁜 어린이였어요. 좀! 내 이름은 두통이. 난 이 동네의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줄 거야. 막 머리털 다 뽑아버려. 근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저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나는 외로워졌어. 애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어떻게 해서 니 애들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돼? 그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야. 어? 이게 뭐야? 어?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여기다 구덩이를 파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구덩이에 빠지게 할 거야. 아우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됐어. 그렇지. 자, 이 정도면 됐고 살짝 함정을 만들고 숨어있자. 어? 웬 여자애가 나온다? 어? 순이하냐? 아, 언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구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 그신 사랑 하늘 그 아! 이게 뭐야? 누가 여기 낙구덩이를 타러 온 거야? 어, 무릎에서 피가 나. 오, 테러블. 아파. 아우, 너무 아파.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나야! 두통이라구나? 너네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에 갔다 오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두통아.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어디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대. 지옥이 뭐하는 데야? 지옥은 아주 뜨겁대. 목욕탕이야? 아니야, 더 뜨거워. 찜질방이야? 아니야,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말해. 보여봐. 보여줘.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보여줘.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이거 날씨가 더우니까 미쳤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이거보다 더 고통을 당해. 나 두통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교회 가자. 이거 왜 남자 손을 자꾸 날려? 야, 안 가! 교회를 가면 다 바보 멍청이야 된단 말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는 거야. 두통아,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안 가. 너 헌금할 돈 있지? 벌써 했어. 나한테 1,000원만 줘. 없어. 야, 나한테 헌금할 것도 가지고 다녀. 없어. 돈 없는데 어쩌라고. 너 맞아야 돼 그럼. 에이. 아우, 왜 때려? 에이. 정말 왜 때리는 거야? 에이! 예수님! 두통이를 용서해주세요! 두통이는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욕을 할 줄 알았더니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가면 애들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교회 선생님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자꾸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다가 똥은 안 쌌구만. 지난번엔 똥까지 싸가지고
애들이 운동화에 다 똥이 묻어가지고 교회당에 똥이 충만했었어.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만. 어린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두통이요. 뭐 두통이? 두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밑에 숨었어요? 어디 한번 잡아야지. 그럼 하나 둘 셋! 없네. 없어. 어디? 위에 있어요. 어, 위에? 어디? 없네. 없네. 옆에 어디? 있어요. 어, 옆에? 어디? 어디? 없네. 아, 없네. 뒤에요. 뒤에? 어? 밟아요. 어? 봐도 두통이로구나. 예. 네가 우리 교회당 애들을 날마다 때려주는 두통이야? 예. 왜 애들을 때려주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왜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네 말을 안 듣지? 네가 착한 어린이가 되면 너하고 같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쳇. 교회는 안 다녀요. 나 전도하려고 그러죠?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도대체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거야? 뭐가요? 밥하고 짜장면이 있죠. 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고. 떡볶이요. 내가 너희 마음을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정말이요? 그래. 자, 두 손을 이렇게 모아. 네, 이렇게 모아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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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왜 숙여? 예, 고개 숙여. 너무 많이 숙였어. 고개 숙여. 예, 숙여. 자, 따라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됐어. 이제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럼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도와주세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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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누구야? 아, 누구냐고. 아, 무서워. 에이,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욕심마귀?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나를 돼지같이 남의 걸 뺏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욕심버리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야? 아니야. 여러분들도 엄마가 헌금 주면 헌금 안 하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 먹지요? 아니에요. 난 그런 어린이가 아주 좋아. 난 너 싫어. 싫어. 다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있어. 이제 보니까 매일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맨날 그러던 것이 내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이거 뭐지? 너 뭐야? 나를 너희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싸움마귀? 날마다 친구들을 때려주고 동생을 잡아빼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고 신경질 부리고 싸움질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성질 더럽죠? 아니야.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난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죠? 아니에요.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싫어 싫어 싫어.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무서워. 이번엔 좋은 것이 또 있을지 몰라.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누구야? 무섭다고. 나이,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나는 날마다 욕하고 더러운 쌍소리를 하지. 내가 언제 욕해서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랬잖아. 그게 바로 욕이야.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 난 좋아.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야.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아주 좋아해. 욕을 잘하기 때문에. 너 싫어. 너 가.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왠지 마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이상한 마귀들이 많이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착한 마귀가 있을 거야. 어? 착한 마귀가 있나?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 마귀야. 뭐? 게임 마귀? 넌 날마다 게임을 하가. 날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가.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또 날마다 인터넷만 하지. 나는 그런 어린이들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 마귀, 스마트폰 마귀 그런 거야. 나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눈치로 가라고.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무서워.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것 있을 거야. 여기 뭐지? 너 뭐야? 그래,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기야. 아니야. 잘하지. 아니야. 또 거짓말하는 거 봐.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제일 좋아. 잡아먹고 싶어. 아니야. 도통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들어오지 마.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마귀들이 가득하니? 난 분명히 지옥에 갈 거야. 어떡하면 좋아. 난 지옥 가기 싫어. 도통아, 왜 울고 있니? 선생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나도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어떡하면 착한 어린이가 되겠니?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겠니? 칼로 푹 찔러야 돼요. 그럼 네가 죽어. 그러면 네 독약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네가 죽어. 그럼 어떻게 마귀를 쫓아버려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왜 나같이 나쁜 어린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미워했어요. 나도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될래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따라해.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단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나 나쁜 어린이에요. 이제부터 잔만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도통아. 예수님.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겠느냐? 예, 교회 잘 다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거예요.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예, 성경을 배워요? 찬양을 하고. 찬양? 기도도 하고. 기도? 전도도 하고. 예,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착한 언니가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네. 대답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오늘 동의처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모읍시다. 고개를 숙입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했어요.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두통이처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욕심부리는 마귀, 싸움하는 마귀, 욕하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다 쫓아버려 주세요. 그리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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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